선선한 날씨 속 가을 하늘 아래 2017 정기 고연전 연세대와 고려대, 고려대와 연세대 스포츠 축제 그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바로 럭비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정승호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현 현대글로비스 감독 정사명 해설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어제 시작을 한 이 정기전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바로 럭비 경기인데 이 또 럭비가 연세대와 고려대 거의 호각의 경기를 이루지 않습니까? 예, 최근 5년간 성적을 보면 그 2승 3패, 3승 2패,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2승을 했고 연세대가 네. 3승을 했거든요. 호각세를 보이고 있고 또 점수차를 보면 뭐 불과 뭐 1점, 3점 차 승부도 있을 정도로 가지고 박빙의 승부를 벌였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연대가 승리를 거뒀는데 점수차는 불과 1점이었습니다. 26대 27로 연대가 승리를 했었고 오늘 경기는 정말 어떤 팽팽한 그리고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45전 19승 3무 23패로 고대가 조금 열세에 있지만 오늘 경기 끝까지 함께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017 정기전 연세대와 고려대, 고려대와 연세대 럭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목동입니다. 네, 52번째를 맞이하는 2017 정기 고연전 연세대와 고려대, 고려대와 연세대의 럭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적을 조금 살펴드리면 럭비 같은 경우는 45전 19승 3무 23패로 고대가 조금 열세에 있는 상태고요. 오늘 이제 정기전 네 번째 경기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제는 이제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에서 연세대가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종합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예, 그 2013년인가 4년인가요? 예, 그 고려대학교가 그 오전 전승 처음으로 했거든요. 네. 연세대학교도 오늘 그걸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싶고 또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그 치욕을 그 방어하려고 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럭비는 최근 5경기에서 고려대가 2승 3패로 조금 뒤쳐져 있긴 하지만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 전력적으로 거의 호각의 경기를 이뤘던 두 팀이 되겠습니다. 2017년 이 양 팀의 결과를 조금 살펴드리면 고대는 전체적인 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했고 또 춘계리그와 대통령기 우승을 차지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두 팀이 올해 그 두 경기에서 그 맞붙었거든요. 예. 한 경기는 3월 달에 있었던 춘계리그전에서 맞붙었는데 고려대학교가 20대 15점 차로 승리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그 6월 말에 그 서울시 그 예선이 있었습니다. 전국체전. 거기에서는 연세대학교가 20대 12로 8점 차로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그 올해도 호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총 4경기를 펼친 연대는 2승 2패지만 이 고대와의 전적은 1승 1패로 호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 연세대는 아쉽게 대통령기 준결승에서 경희대를 만났는데 패배하면서 결승 올라가지 못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세대학교와 그날 좀 무기력한 경기를 보인 적도 있지만 예. 또 주전 선수들이 좀 부상이 많다 보니까 좀 경기를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거의 베스트 멤버로 출전을 하겠고요. 오늘 조금 눈여겨볼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를 각각 뽑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에는 지금 그 부상에서 돌아온 주장 최인복 선수가 포드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백스에서는 김준혁 선수가 단연 선발 선봉장에 서서 공격을 이끌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네.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고려대학교 김준혁 선수를 적극 방어할 선수로 그 김준혁 선수하고 고등학교 동창인 그 주장인 그 이정환 선수가 어떻게 활약하느냐를 좀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방송윤 선수의 그 공격 그 수비 그 조율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 목동 주경기장의 날씨는 지금 24도, 그리고 바람은 그렇게 많이 불지 않고요. 구름이 조금 껴있는 상태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연세대학교 그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네, 현수막에 있었던 선수였죠. 예. 선수가 주장 그 이정환 선수네요. 그렇죠. 또 연세대는 이 풀백의 선수죠. 백종원 선수, 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잖아요. 네, 1학년 선수고요. 네. 그 킥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네, 지금 라인업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고려대학교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진우빈, 남재현, 이규상, 최희묵, 조연서, 최문혁, 손민기, 조선호, 안상호, 한구민, 강민준, 김진혁, 유현웅,
김승선, 김창대 선수가 선발 출전하고요. 연세대는 김은석, 강원재, 신우성, 김진환, 박예찬, 손아윤, 전민규, 맹민영, 최민성, 강성윤, 조현우, 서종학, 이정환, 김영환, 백종훈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또 이 양 팀의 감독 이광문 감독과 김도현 감독의 지략 대결도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고려대학교 이광문 감독은 그 신인 감독이고요. 네. 예, 올해 그 경기를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걸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경기를 풀어 나가고 있고요. 또 연세대학교 김도현 감독은 백전도장입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에서만 무슨 20년 넘게 그 지도자 생활하고 계신 분이라서 네. 경기전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서 신규와 신과 구의 대결이라고 예,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의 조금은 젊은 감독 이광문 감독이 오늘 특이하게 강민준 선수를 윙으로 투입을 했단 말이죠. 예, 그 스크럼 앞으로 활약을 많이 하던 강민준 선수를 윙으로 놓고 그다음에 네. 안상호 선수를 먼저 투입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조금 변칙적인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고려대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광문 감독의 다양한 전략 전술을 최대한 믿고 그것을 따르면 항상 승리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요. 오늘 선수들이 그 감독에게 보내는 신뢰가 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광문 감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격적으로 지금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선수들이 이걸 이해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기도 지금 이렇게 그 공격적인 그 구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더 공격적으로 할지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 팀의 선수들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 정말 이 정기전의 이 럭비 경기 사실 다른 경기 뭐 축구라든지 농구 또 야구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제 프로 경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지만 이 럭비는 사실 많이 드물잖아요. 보기가 힘든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런 정기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즐겁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STN에서 그래도 여러 차례 럭비 경기를 준비했었죠. 네, 그 트레스상으로도 준비하고 있어서 예. 많은 그 럭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시작되는 그 바로 2017 아시아 세븐스 시리즈 대한민국 국가대표 7인제 럭비팀이 출전을 하잖아요. 예, 예 해마다 그 요 시기가 되면은 그 아시아 세븐스 시리즈를 시행을 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도 네. 그 아시아에서 가장 잘하는 8개국이 시합을 하게 됩니다. 1차 리그는 지금 그 홍콩에서 이미 진행을 했고요. 2차 리그를 한국이 지금 오늘부터 진행을 합니다. 1차에서 한국이 좀 아쉽게 좀 3등을 했는데요. 이번 그해 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럭비 그 세븐스 월드컵 진출권이 달린 그런 경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 아시아 1, 2위가 그 럭비 그 월드컵에 세븐스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으니까 이번 대회 우승하면 예, 그런 그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국 대표팀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대한민국도 사실 이 럭비의 저변 확대가 조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 럭비라는 스포츠가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생소해서 그렇지 규칙을 알고 보면 또 상당히 신사적이고 재밌는 스포츠잖아요. 예, 아주 역동적인 스포츠고요. 네. 예, 사람과 사람이 직접 터칠 수 있는 예, 아주 유일한 스포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럭비의 정신, 바로 노사이드 정신이 이런 대학교 대학생들의 이런 축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 팀이 모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경기를 임하겠지만 끝이 나면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노사이드 정신 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노사이드 이 편 내 편이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예, 지금은 뭐 이기기 위해서 서로에게 그 좀 아주 뭐 강한 그 인상도 주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그 경쟁도 하지만 끝나고 나면 이 편 내 편 없이 팀으로 돌아가는 아주 신사적인 스포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럭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럭비의 가장 큰 재미 또는 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 서로에게 지지 않기 위한 경쟁, 피하지 않는 그 부딪힘, 그렇군요. 운동, 네, 이게 럭비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네. 저희가 이렇게 럭비에 대해서 지금 살펴드리고 있는데 이제 곧 경기가 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예, 왼쪽에 지금 붉은색 유니폼 고려대 선수들이 위치를 잡고 있고요. 오른쪽에 푸른색 유니폼
연세대 선수들이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작년엔 1점 차로 연세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경기는 정말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가 큽니다. 예, 금년에 1승 1패를 기록하는 두 팀이 되겠고요. 예, 최한식 주심께서 오늘 승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심에는 최한식 주심이 경기를 관장해 주시겠습니다. 아, 어제에 이어서 이 정기전 붉은 물결과 푸른 물결의 응원전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려대의 선킥으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반전 40분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락크가 이루어지고요. 네, 이제 경기 차례겠죠. 럭크 형성됐고요. 중앙 쪽으로 가는데 다시 한번 넘어지면서 럭크 뒤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시 킥으로 높게 보내줍니다. 아, 긍정적인 잡았어요. 캐리를 예. 보여줬고요. 연세대학교 다시 럭크 형성 다시 멀리 킥을 보냅니다. 아, 터치가 됐나요? 예, 좋은 지역에 예, 터치를 네. 만들어냈습니다. 멋진 킥으로 터치를 만들어내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예. 아, 지금 그 김찬걸 주장의 이정환 선수가 잡아냈거든요. 네. 그 후에 또 강수준 선수가 적절하게 지역적으로 예, 전진을 했습니다. 네, 캐리가 좋았던 연세대였고요. 이제 라인아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고려대가 잘 따냈고요. 뒤쪽으로 역시 고려대도 멀리 킥으로 보내줍니다. 네, 경쟁하는 거죠 지금. 네. 아, 아 캐리 잘했고요. 예,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계속 공은 살아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다시 럭크 자 오른쪽으로 측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직접 돌파 하지만 수비가 두텁습니다. 연세대 다시 럭크 형성 이번엔 중앙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템포를 빨리 빼야죠. 템포를. 네. 다시 럭크가 형성됐고요. 네. 왼편. 빠르게 몸싸움이 자, 치열한데요. 직접 돌파. 치고요. 아, 아 노콜인가요? 됐는데요. 예. 네. 조금 마무리 놓을 때 조금 집중했어야 되는데 네. 집중이 조금 떨어졌네요. 네. 아, 하지만 이 고려대 돌파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똑바로 갔어야 돼요. 네. 옆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네. 그 좀 골 간수 못했는데요. 골을 좀 더 단단하게 간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2학년에 최민성 선수가 스크럼 앞으로 먼저 선발 출전하네요. 네. 연세대학교는 3명의 스크럼 앞프가 있는데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3명의 스크럼 앞프가 있는데 2학년 선수가 선발 출전했네요. 네, 오늘 최민성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스크럼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스크럼은 연세대학교가 조금 우세가 있고 그다음에 라인아웃은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좀 우세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크럼도 그렇고 라인아웃도 그렇고 이 럭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예, 되잖아요. 세트 플레이, 예, 그 경미한 반칙이 났을 때 럭 그 럭비는 그 스크럼과 라인아웃, 아, 스크럼과 라인아웃으로 경기를 재개하거든요. 예. 지금처럼 터치가 나면 라인아웃으로 경기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대학교는 그 라인아웃이 우세다 판단해서 지금 골을 밖으로 차내고 있거든요. 또 잘하고 예. 있다 그러면. 또 이 라인아웃을 얻어낸 이후에 라인아웃을 잡아내고 볼을 형성해서 공격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전략을 볼 수 있는 스크럼과 라인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아웃이 훨씬 많은 그 전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죠. 연세대학교의 라인아웃 잘 잡아냈습니다. 네, 바로 볼을 형성합니다. 연세대학교의 볼.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상대 진영이 왔으니까 경쟁을 하면 더 좋을 텐데요. 네. 네, 아직은 경쟁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멀리 킥을 보내줍니다. 연세대학교 참 맥인데요. 반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잠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아, 고려대학교 선수의 그 옵사이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옵사이드를 기록하고 있는 고려대학교고요.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길게 차서 그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그 전술 라인아웃으로 해서 전술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 럭비가 먼저 상대의 위험 지역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그 이득이죠. 이득.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만큼이 터치가 중요하게 되겠고 또 이 각 팀의 킥이 좋은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백종원 선수가 차냈고요. 네. 좋은 킥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킥을 담당하고 있는 백종원 풀백이고요. 라인 아웃. 아, 놓쳤습니다. 놓쳤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선수가 드림직 경쟁하네요. 네. 라인 아웃을.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강점이 라인 아웃에서 경쟁해야 하구나. 그래야 네, 연세대학교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털어봐야 자기네들이 공격할 수 있기도 지금처럼 쉽게 경쟁해야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라인아웃에서는 고려대가 조금 앞서기 때문에 이런 본인들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스크럼은 연세대학교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첫 스크럼을 짜는지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 스크럼 진행이 됐습니다. 아, 바로 진행하네요. 네, 바로 빼줬고요. 고려대학교 백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돌파. 김진혁 선수죠. 예. 예, 아주 캐리가 좋은 선수고요. 예, 그걸 또 이정한 선수가 또 막았습니다. 예. 예상 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지금 주건 지역에서 아주 좋은 시원합니다. 템포에서 지금 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예. 저희가 통상 그 3초 안에 지금 같은 러크가 3초 안에 골이 매국이 되면 상당히 좋은 러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연속 4개를 그 좋은 타이밍에 그 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백스에서 20m 이상 지금 전지 안에 네,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좋은 템포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러크 형성. 그리고요. 예. 고려대학교 아주 템포가 좋아요. 예. 왼쪽 오른쪽도 중앙할 것 없이 고려대학교가 계속해서 상대 위험 지역으로 전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늦었죠. 자, 넘어져서 예. 노폰했어요. 예. 아, 노폰이군요. 보시면 예. 좋은 템포에 나온 공격은 뭐 20m 이상 전진을 했고 네. 그렇지 않은 럭터에서 나온 그 공격은 수비가 워낙 강하게 그 프레셔를 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노폰이 나오게 되네요. 예. 양 팀 다 좋은 럭터를 많이 만드는 것이 승패에 아주 그 중요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폰이 나왔는데 이 럭터에서 노폰이 상당히 당하는 팀 입장에서는 위험한 그렇습니다. 부분이 지금 고려대학교 핸드링 에러 두 개 나왔거든요. 예. 핸드링 에러 주의해야 합니다. 예.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연세대학교 하나 좀 고려대학교 두 개 나왔거든요. 예. 연세대학교 특장이 강승이니까 뭐 크게 예. 스크럼으로 안정감 있는 연세대학교의 스크럼이 예. 이어졌고요. 나는 거고 예. 이 골 앞에가 하면 더 좀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죠. 자, 이학년 선수가 김창대 선수. 높게 킥을 보냈습니다. 다시 캐리해줬고요. 위험합니다. 예, 직접 위험합니다. 돌파하는데요. 예. 고려대학교 선수들 빨리 그 물러야 하는데 앞에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네, 방금 조금 열렸습니다. 고려대학교. 그렇습니다. 다시 오른쪽 돌파 연세대. 자, 고려대학교 빨리 물러야 돼요. 네, 럭형성. 또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지금 바로 나왔거든요. 네. 이정환 선수 볼 캐리했고요. 자, 고려대학교 그렇죠. 자, 진영 갇혔습니다. 수비수요. 네. 연세대학교도 지금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럭 형성 다시 중앙으로 뒤쪽 백스를 이용합니다. 왼쪽으로 측면 돌파합니다. 직접 가는데요. 됐고요. 네. 네. 상대 위험 지역 가까이 올라온 연세대학교. 조현우 선수인데 예. 마지막 볼 처리가 예. 좀 연세대학교 입장에서 좀 아쉽겠네요. 네. 네. 이장 조현우 선수고요. 예. 볼 처리 아, 볼 캐리 잘했어요. 예. 잘했고요. 네.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최민성 선수가 조금 더 볼처리를 빨리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예, 고려대학교 선수들 지금 이제 그 자기네 골 앞 붙이거든요. 벗어나야 됩니다. 20m니까. 네, 라인아웃을 고려대가 잘 따냈습니다. 예. 다시 러크. 고요. 자, 길게 차내겠죠. 예, 뒤쪽으로 길게 보내줬고 바로 킥으로 이어줍니다. 황구민 선수가 킥을 했습니다. 어, 네. 안 나갔네요. 잘 잡아냈고요. 다시 넘어지면서 러크 중앙으로 아 돌파합니다. 열렸습니다. 연세대학교 빠릅니다. 속도를 올립니다. 직접 돌파 오른쪽 측면까지 트라이. 오늘 첫 번째 트라이를 만들어내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아, 연세 맹민영 선수 3학년 선수인데요. 아주 빠르게 그 상대 빈 구멍을 찾아 들어갔고 네. 네, 트라이까지 연결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넘버 8 맹민영 선수가 오늘 첫 번째 트라이를 만들어냅니다. 예,
예, 어, 아주 구멍을 잘 받고 그걸 또 그 방소유 선수가 잘 그 적기에 그 패스를 공급을 했거든요. 예, 공을 포효하고 있는 맥민영. 예. 아, 지금 순간적으로 예. 고려대학교의 뒷문에 열린 상황이었어요. 예, 고려대학교 지금 그 하프 보고 있는 그 안상호 선수가 아, 자기 쪽으로 오리라고 예상을 못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 돌파당 했는지 좀 의아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바로 공간이 만들어진 지역을 맥민영 선수가 하고 들면서 트라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방송이죠. 예, 앞서 말씀드린 킥의 장점이 있는 방성윤 선수가 컨버전 킥 준비합니다. 4학년 선수고요. 아, 골대를 때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컨버전 킥은 실패를 합니다. 방성윤. 아, 방성윤 선수가 아주 핑크플레이를 잘 하거든요. 네. 킥은 통상 연세대학은 백종원 선수가 찾는데 네. 이들은 더 방성윤 선수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백종원 선수가 주 키커였고 킥이 좋았는데 오늘 방성윤 선수가 대체로 킥을 진행했습니다. 아쉽게 골대를 때렸습니다. 박구디 선수가 찼고요. 예. 자, 길게 차야 됩니다. 백종원 선수 길게 멋진 킥을 예. 보여줬습니다. 자, 나가야 됩니다. 길게 차야 돼요. 김창빈 선수 오, 아, 직접 들어오는데요. 아, 킥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1학년 선수인데 아주 그 판단도 좋고 빠른 네. 선수 힘도 있고 1학년 선수지만 앞날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유현웅 선수 예. 밀리면 안 돼요. 밀리면 안 돼요. 그대는 예, 잘 막아줬고요. 예. 러크 자,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길게 가야 됩니다. 네, 중앙에서 어떤 선택을 그렇죠. 할지 그렇죠. 지금처럼 한 번 더 네, 열렸어요. 오른쪽 측면 자, 잘 쳤습니다. 아주 잘 쳤고 네, 킥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는데요. 아, 수량 캐치했습니다. 네. 아, 럭키는 그 보호장치로 네, 마크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지금처럼 잡으면 이 자리에서 프리킥을 줍니다. 그렇죠. 이 프리킥은 지금처럼 직접 다이렉트로 잡아야 합니다. 다이렉트 잡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프리킥을 줘서 네, 파츠를 그런 게 아니네요. 네, 킥을 할 수 있는데 프리킥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안 들어와서 피플을 했는데 오픈했고 오픈한 앞에 있는 선수가 볼을 취급해서 예. 고려대학교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택인데 지금은 차내네요. 첫 번째 페널티킥 고려대학교 아 승부 걸었어요. 네. 지금 저 정도면 이 시간 되면 사실은 그 골킥 그렇죠. 선택해서 3점을 얻는 전략을 예, 선택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하는데 전반적인 경우 이게 또 정기전 아무래도 자조전에 고연전의 특성상 예. 타치를 내네요. 자, 우리는 정기 고연전이고요. 고려대학교가 선취 득점은 트라이로 예. 만들어내겠다는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지금 트라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네. 지금 거의 고려대학교. 앞까지 와 있는 고려대학교인데요. 천천히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 아, 연세대학교가 볼을 무너뜨렸다고 제한식 주심이 판단을 했고 다시 차내겠죠? 예. 다시 보시죠. 고려대학교는 3전 말고 난 진짜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줬어요. 네. 자, 다시 라인아웃 보시죠. 고려대학교의 라인아웃 5명이고요. 5명으로 미는 게 더 똑바로 던지지 못했어요. 조금 사인이 맞지 않았을까요? 아, 던지는 선수가 볼을 드로잉하는 선수가 고려대학교에 약간 유리하게 던졌다고 심판은 예. 판단했고요. 연세대학은 당연히 스크럼을 하겠죠. 나스트레이트 상황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 럭비는 라인아웃 상황에서 무조건 정중앙으로 던져줘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겼을 시에 이렇게 스크럼으로 진행이 될 수가 예, 있고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인아웃을 다시 그 선택할 수도 있고 네. 스크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세대학은 강점이 스크럼 선택했네요. 사실 이 목동 경기장 지금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라인아웃 크게 나올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요. 조금 기장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려대학교 너무 아쉬운 그
득점 기회를 잃었습니다. 네.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그렇죠. 차근차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사실 앞서 페널티킥 상황에서 킥을 가져가지 않고 직접 이렇게 라인아웃으로 만들었던 고려대였는데 그렇습니다. 아, 그대로 길게 벗어났습니다. 네, 또 한국민 선수가 킥이 아주 정확한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3점을 획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승부는 3점이 아니고 예. 트라이로 5점, 7점짜라고 이광훈 감독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기전에 바로 그 특성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다른 이런 다르게 양조는 아주 이 경기를 중요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라인은 아주 좋지 않습니까? 네. 자, 보시죠. 예. 아, 절단했고요. 다시 패스. 네. 럭크 형성. 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자, 네, 왼쪽에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 공간이 넓습니다. 바로 이어졌고요. 뭐 직접 돌파. 빠르게 가네요. 잘했고요. 네. 빨리 나와야 돼요. 이미 막히면서 됐으니까. 네. 자, 길게 가야 됩니다, 이제. 서서히 아, 올라가는 고려대학교. 늦었어요. 다시 왼편으로 아, 놓쳤는데요. 아닙니다. 뒤로 놓쳤다고 했고요. 네. 다시 예. 잡아냈고요. 플레이온. 예. 자. 뒤로 놓쳤기 때문에 노커는 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뒤로 놓쳤다 판단했습니다. 예, 다시 중앙에서 혼전 상황. 자, 잡혔어요. 자, 워판의 휘슬과 함께 잠시 중단됩니다. 아, 지금 어드밴테이지를 선언했는데 5번 그 연수대학교 그 5번에 그 저 박예찬 선수가 네.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플레이 하면 됐거든요. 플레이를 네. 안 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얘기한 걸 휘슬도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우리 대학교 또 아쉬운 네. 기회를 또 한번 잃었습니다. 네. 아, 하지만 이 고려대학교의 패스 플레이 또 돌파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요 전에 그 김창대 선수가 조금 더 끌고 가서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네, 서중학 선수고요. 현재 예 힘이 아주 좋은 선수거든요. 이 피지컬만 봐도 좋아 보이는 선수고요. 역시 라인아웃으로 연세대가 잘 잡아냈습니다. 뒤쪽 빠르게 직접 중앙으로 돌파합니다. 하지만 걸렸고요. 럭 형성. 다시 아 직접 돌파하는데요. 살짝 넘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쭉 가도 되고요. 예, 다시 러크. 볼을 놓쳤어요. 4번. 아, 볼을 놓치면서 노크온이 선언됐습니다. 지난 선수가 볼을 놓쳤어요. 예. 아, 이 장면에서 놓쳤네요. 예. 지금 양팀도 아직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에러가 좀 많습니다. 사실 이 정기전의 그 압박감 또 부담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1학년 선수라면 더욱더 심할 테고요. 예. 1학년 선수는 지금 그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응원 소리에 뭐에 사실은 럭비가 이렇게 그 관중 많은 데서 경기하는 경험 상당히 드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긴장이 많이 될까 봅니다. 하지만 언젠간 이 대한민국의 럭비도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하는 날이 오겠죠. 예, 예 저도 그렇게 꿈꿔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고려대가 자, 볼을 잡았고요. 네. 몸으로 부딪혀 봅니다. 자, 빨리 가야죠. 네. 갔어요. 왼쪽에서 예. 다시 측면을 노려보는데요. 그 조금씩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좀 빠르고 서두르고 있고요. 네. 연세대학교는 지금 그 화면에 나온 이정원 선수가 수비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정원 선수죠. 예. 조금씩 빨라요.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빨만 또 깊게 서서 네, 플레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패스 주는 게 조금 더 상대 연세대학교 선수를 끌어들여서 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지금 패스 주는 타이밍이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빨라요. 네. 또 연세대학교의 주장 이종환 선수가 오늘 정말 뒷문에서 엄청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의무진하고 싶다. 예. 자, 다시 스크럼. 스크럼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지 않죠. 네, 연세대 힘으로 밀어붙이는데요. 잡았고요. 다시 뒤쪽. 자, 직접 들어갑니다. 예. 두 명을 아, 이겨냈고요. 다시 패스 연결. 네. 자, 빨리 가야 돼요. 또 늦었어요. 아, 이미 고려대 수비수들이 위치를 다 잡았고요. 백종원 하지만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아,
아, 나갔어요, 나갔어요. I know. 백종원 선수가 욕심을 좀 부렸어요. 네. 안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지금 연세대학교는 지금 21번과 23번의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몇 차면 들어가겠다. 네. 신현빈 선수하고 이용훈 선수가 사실은 이용훈 선수하고 신현빈 선수가 주전인데 지금 부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서종학 선수하고 네. 그다음에 14번에 예, 김영환 선수가 들어가 있고 두 선수 대체할 선수인데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나와 있네요. 네. 다시 라인아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중앙에서 아, 공 살려냈고요. 럭 형성 다시 뒤쪽 길게 보내겠죠. 바로 보내줍니다. 연세대가 캐리하면서 다시 백종원 선수도 멀리 킥으로 보냅니다. 또 차겠죠. 네. 차야 됩니다. 이창대 선수고요. 잘 찼어요. 아주 찼고요. 조현우 선수도 차야 됩니다. 그렇죠. 오, 아, 직접 나오는데요. 직접 들어오는데요. 지금 연세대 선수들이 많지 않아서 차야 된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네. 이제 차네요. 아, 걸렸어요. 다시. 직접 들어가는데 볼은 그대로 흘렀습니다. 지금 포드 패스했습니다. 잠시 경기가 중단됐고요. 예. 예, 지금은 락커를 했어야죠. 죽을 게 아니었는데 앞서 고려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저희는 킥을 예상했는데 직접 돌파하는 움직임이 몇 차례 나왔습니다. 예. 아, 자기를 그 서포트한 선수들이 있을 때 지금 볼을 좀 캐리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죠. 좀 그것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최한식 주심이 상당히 바쁜데요. 네, 지금 약간 버터, 그러니까 날씨가 좀 덥다 그런지 심판진 입장에서도 이런 정기전을 관장하는 것이 정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예, 그 두 예. 팀은 항상 그 스코어 보셨지만 3점 차, 1점 차 이런 승부다 보니까 예, 예 그런 아예 특히 그 라이벌이다 보니까 심판들이 컨트롤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심판의 콜 하나 하나가 예. 정말 중요하게 되고요. 일단 그 최한식 주심이 좀 과열되는 것 같으니까 양팀 네. 주장을 불러서 네, 과열되지 않도록 침착하게 경기를 하라고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크럼. 고려대학교의 스크럼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좀 스크럼이 열차다 보니까 빨리 스포를 빼는 연습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패스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스크럼 진행이 됐고요. 역시 연세대가 밀어붙입니다. 예. 자, 많이 밀려요. 예. 네. 몸싸움이 거칩니다, 양 팀. 자, 페널티킥이고요. 예, 네. 사이드킥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못한 공간에서 그 방향으로 지금 락패 접근했다는 거거든요. 다시 아주 보시죠. 잘했고요. 예, 지금 연세 백민영 선수 아주 잘했어요. 네. 네, 지금 네. 네 페널티가 선언됐습니다. 네, 안상호 선수인가요? 아, 아니. 그러니까 손민기 선수가 뒤에서부터 들어와야 예. 되는데 옆으로 들어왔다고. 이 스크럼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의 고려대학교인데 사실 고려대가 그 단양으로 전지훈련을 가서 정말 체력 훈련을 강력하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아 근데 스크럼은 네. 예 조금 더 버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5초에서 7초 정도를 버티면 되는데 지금 예. 5초에서 7초를 못 버티니까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5초를 버티겠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연세대 라인아웃. 상관없습니다. 예, 직접 무너진 네. 사이로 들어가는데요. 네, 수비점수 잘 활용했고요. 네. 자, 현재학교는 럭크로 이제 진행하겠죠. 아, 뭐를 만드나요? 아니죠, 럭크입니다. 럭크가 형성을 나왔고요. 자, 다시 뒤쪽. 자, 고려대학교는 턴오버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턴오버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럭크가 됐고요.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그 전에, 예. 물러나지 않았다니까 태클 한 선수가 태클 당한 선수로부터 바로 물러나야 하는데 네. 물러나지 않아서 지연시켰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요 전 상황에서 예. 나온 상황입니다.
정말 강력하게 몸으로 부딪혀봤던 양 팀의 선수들. 손민기 선수가 아주 그 상대포를 잘 뺏어갔어요. 네. 시작하기라고 하는 것까지 아주 잘했는데 그 전에 같이 뒷가고 심판은 판단했습니다. 아, 이 목동 주경기장에 조금씩 이 각 대학교의 학생들이 차고 네. 있습니다. 자, 다시 라인아웃 이어졌는데요. 예. 트라이 라인까지는 바로 앞입니다. 상대가 문을 들일 것을 예상하고 지금 네. 예, 선수를 펼쳤고요. 자, 엉켜있는 선수들. 자, 1m, 2m, 2m도 채 안 남았습니다. 네. 코앞까지 올라온 연세대학교인데요.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이 수비 상당히 유난인데 네. 연세대학교가 그 뚫을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연세대학교 힘과 힘의 대결. 들어갔어요. 트라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두 번째 트라이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부는 강원재 선수가 예, 그거를 예, 마지막 뚝심을 발휘해서 네. 들어갔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후커 강원재가 트라이의 성공을 합니다. 아, 보시면 예. 끝까지 가서 예, 트라이 들어갔고요. 정말 힘과 힘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예. 상황이었는데 연세대가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끝까지 트라이 라인을 넘었습니다. 그걸 넘어가게 또 그 7번의 그 전민규 선수하고 그다음에 신우성 선수가 마지막까지 밀어줬어요. 네. 아, 연세대가 초반에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요. 스코어는 10대 0이 됐고요. 이제 컨버전 킥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입장에선 스크럼 하나 잘못 짠 게 네. 예, 공격 기회를 거의 실점하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 왔네요. 앞서 맹민영 선 방성윤 선수였죠. 방성윤 선수가 컨버전 킥을 했었는데 실패했었던 연세대학교 이번엔 어떨지. 방성윤의 컨버전 킥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방성윤 선수가 컨버전 킥에 성공하면서 2점을 추가합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어요. 네, 조금 짧을 수도 있었던 예. 상황이었는데 다시 보시면 아주 살짝 넘어갔어요. 예, 아주 정말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어요.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어요. 네. 본인도 조금 흠칫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는 예. 골대 맞았었거든요. 예. 네, 결국 이렇게 종합스코 12대 0으로 앞서가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아, 고려대학교는 반격해야 합니다. 지금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저는 판단이 드는데 네. 예. 자, 경쟁하죠. 그렇죠. 네, 직접 뛰어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연세대가 아, 캐리해 줬고요. 신우성 선수, 아, 김진환 선수가 훨씬 잘했고요. 네. 고려대학교 선수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높게 공이 떠올랐습니다. 뒤로 아픈 공 뛰었고요. 네. 예, 안상호 선수 잡았고 차야 됩니다. 네, 킥으로 예. 멀리 보내줍니다. 터치가 될 수 있을지. 자, 연세대는 네, 연세대가 잘 잡았고요. 방성윤 잡았고요. 아, 두 명을 이겨냈습니다. 빠르게 뛰어 들어갑니다. 오, 멋지게 들어갔는데요. 다시 패스가 연결됐고요. 1번에 예, 지금 김민규 선수 잡았고요. 네. 자, 빨리 빼야 돼요. 연세대는 빨리 빼야 다시 럭커 형성 연세대학교 모델 펼쳐야 돼요. 반대쪽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이번엔 오른쪽 측면을 공략하는 연세대학교. 빨랐어요. 연세대학교 패스가 좀 빨라요. 네. 빠르고 예, 김진환 선수가 예, 골키를 잘 했고요. 네. 지금 옵사이드 받치기 저 어드밴티지가 예, 선언이 됐어요. 자, 침착하게 자, 다시 같이 매겠죠.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예. 아, 지금 연세대학교의 로크를 보는 김진환 선수가 좀 쓰러져 있는데요. 예, 골키 무릎 쪽인가요? 예. 지금 인절 잡히다 보니까 충격이 선수들이 이렇게 넘어지면 충격이 천년 전 뒤보다는 많습니다. 예. 아, 고려대학교 선수들 조금 더 수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도 뭐 순간 돌바닥이거든요. 예. 김진아 선수가 잡골 잡았고요. 그리고 예, 지금 아, 여기서 무릎 쪽을 조금 쓸린 것 같군요. 그리고 지금 고려대학교 7번 보고 있는 예. 예, 손민기 선수가 또 반칙을 예. 김진환 선수 일단 잘 일어났습니다. 범했습니다. 아,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그 찬스라고 할 수 있지만 골대요. 고려대학교 지금 그 실점하면 예. 이게 너무 그 스코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보통 스코어 관리를 15점 이내로 해야 역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지금 12점 하나 더 들어가면 17점이 되거든요.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수를 써도 막아야 합니다. 아, 바로 모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쓰러졌고요. 네.
자, 대체로 스크럼 강한 팀이 지금 같은 그 힘싸움에 더 강하다라는 게 그 통념인데, 네. 연세대학교가 지금 그걸 또 10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선 두 번째 트라이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연세대학교인데요. 자, 고려대학교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 고려대학교. 잘 막았고요. 네. 자, 아, 예, 잘 막았어요. 네. 예. 고려대가 그렇죠. 거의 예. 트라이 앞쪽까지 가서 원치만 막아냈습니다. 조현 선수도 잘 막았습니다. 예. 지금 조현 선수가 잘 지금 그 상대 그 전진을 방어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들어온 아, 예. 그 이규상 선수인가요? 이규상 선수로 보여지는데. 네. 잘 잡아서 페널티킥을 유도해냈습니다. 고려대는 한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대 입장에서 지금 실점 했으면 아주 큰 스코어가 될 뻔했는데 네. 잘 막았습니다. 자, 고려대도 이제 반격해야죠. 고려대의 라인아웃 돌리니까 잡고 예. 이쪽 킥으로 그렇습니다. 멀리 보내줍니다. 예, 나와야 됩니다. 이제 싸워줘야죠 고려대학교. 아, 캐리에서 아, 못 쳤는데요. 못 쳤고요. 예. 네, 고려대가 잡았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올라갑니다. 속도를 올립니다. 자, 볼 잘 놓고 네. 펼쳐야 됩니다. 이제 펼쳐야 돼요. 고려대학교에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예. 다시 러크 형성. 자, 어드밴티지 선언됐고요. 네. 아, 예. 옵사이드죠.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은 아, 지금 선수들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펼쳤어야 돼요. 펼쳤어야 되는데 아, 지금은 연세대학교 선수가 지금 머리를 다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좀 선수들이 지금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흥분을 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이 자, 시합하려면 참아야 합니다. 네, 예. 맹민현 선수가 조금 격해 보이고요. 네, 참아야 합니다. 지금 연세대의 한 선수는 쓰러져 있고요. 매진탄 아, 일어났습니다. 7번의 플랭커 보고 있는 네. 전민규 선수인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보시죠. 아. 컨택하는 과정에서 예예예 잘못 옆으로 맞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 지금 순간적으로 기절을 했던 전민규 선수였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선수들이 흥분하는 과정이 있었고 예예 아 다행입니다. 잘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흥분하면 안 돼요. 네. 지금 그 이 좋은 찬스에서 어드밴티지를 받고 그다음에 팀을 이어갔어야 하는데 예. 예. 맛있고요. 자, 고려대학교 이제 찬스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이번 찬스를 반드시 살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뇌진탕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 15분간 예, 시간을 줘서 예, 다시 복귀할지 말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전민규 선수가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찬스예요. 고려대학교 지금 이제 그 각점이 라인아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이 시간 함께한다고 얘기했고요. 네. 고려대학교가 이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밖으로 보냈는데요. 아! 욕심 부렸어요. 아, 이 장면은 예. 이창민 선수가 킥이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터치를 인골 안쪽, 그러니까 터치 인골로 골이 갔다라고 김정훈 AR이 어시스턴트 레프리가 판단했어요. 그래서 정확하지 못했던 킥이었군요. 예. 예, 스크럼 할 건, 야, 스크럼 하겠죠. 그렇죠. 네. 창문 같은 기회를 지금 아까도 그 두 번째 기회, 두 번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김창대 선수 1학년 선수인데요. 좀 많이 긴장을 했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는 지금 21번에 이승훈 선수가 들어왔네요. 그렇군요. 스케치가 일어났나 본데. 네. 이제 스크럼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스크럼 이현우 선수가 나가고 네. 예, 이승훈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 21번에 이승훈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백스의 이승훈 연세대가 멀리 높게 킥을 보냈고요. 경합 과정 고려대가 잡아냈습니다. 김창대 선수가 1학년 김창대 선수가 볼을 놓쳤습니다. 네.
노컷 선언됐고요. 경기선인데 아주 뭐 과감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스코어는 12대 0으로 연세대가 앞서고 있고요. 전반전도 이제 종반으로 들어갑니다. 고려대학교는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 김진혁 선수가 이 공격의 활로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반전 30분이 넘도록 지금 이렇다 그 공격의 활로를 못 열어주고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예. 그 김진혁 선수에게 볼을 많이 줘야 어떻게 뭐 열든 말든 할 텐데 볼이 뭐 지금 제가 봐서 두 개, 세 개 번밖에 지금 안 갔다 보니까 네. 10분에 하나씩밖에 안 갔다 보니 되거든요. 고려대 입장에서는 김진혁 선수를 더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이 드는데 빠르게 다시 연세대가 올라갑니다. 왼쪽 측면으로 돌파합니다. 돌파하고요. 직접 빠르게 선수가 올라갑니다. 쇄도하는 연세대학교 백종원 선수고요. 예, 백종원 풀백 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넓게 가야겠죠. 예. 넓게 가야 됩니다. 넓게 다시 러크 형성하면서 직접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턴오버가 이루어집니다. 예, 김진환 선수가 예, 자 갔어요. 예, 다시 고려대 아 놓쳤는데요. 이끌어졌어요. 네. 스텝하는 과정에서 예. 연세대학교는 요전에 김진환 선수가 볼 잡은 거 좀 아쉬웠고요. 좀 더 넓게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김진혁 선수 볼 잡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잡았는데 스텝이 엉켰어요. 이게 예. 그 인조 잔디다 보니까 미끄럽죠. 예, 예 미끄러워 스텝이 엉켰어요. 좀 아쉽죠. 지금 경기 좋은 찬스인데 지금 김진혁 선수가 볼 캐리해서 상대를 모으고 그다음에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좀 펼쳐갔으면 좋은 공격이 됐을 텐데 좀 아쉽네요. 네. 자. 근데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그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그 득점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죠. 연세대학교의 스크럼. 네, 바쁠 게 없죠, 연세대학교. 네. 밀어붙입니다. 네. 아, 나갔어요. 네, 직접 들어가는데요. 직접 돌파. 예. 네. 나갔고 자, 다시 러크. 자, 이제 또 천천히 하겠죠.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연세대. 예. 다시 측면에서 자, 아, 선수들 엉켜 있는데요. 연세대학교는 예. 편... 아, 그렇죠. 수비 잘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네. 예. 연세대 유재훈 선수고요. 좀 전의 장면 다시 보시죠. 네. 여기서 예, 물고 늘어졌던 예. 정확하게 지금 신유빈 선수 그... 남바이트 보고 있는 네. 그, 예, 조선호 선수가 정확하게 잡았어요. 자, 고려대학교는 예, 조선호 선수의 활약으로 예, 그것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선호 선수가 아주 라인아웃을 잘 잡는 선수거든요. 네. 예, 지금도 수비도 하나 좋은 거 해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연세대학교 진영에서 많이 공격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후반 되니까 이제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고려대학교 진영에서 많이 움직이네요. 아 직접 올라가는데요. 프로 예, 했고요. 이규상 프로비 직접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시 반대편 패스가 자,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직접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 네. 자, 이 볼 빨리 나가야 됩니다. 다시 러크 형성 중앙으로 조선호 선수 잡았고요. 자, 반대로 가야 됩니다. 반대입니다. 다시 러크. 반대편이 비어 있습니다. 네, 비었는데. 예. 하지만 이미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수비진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렇죠. 다시 중앙으로 계속해서 왼쪽 오른쪽 흔들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아, 페인트 동작. 다시 넘어집니다. 러크 형성. 자, 계속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네. 자, 이제는 이제 정확하게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상대 찬스 날 때까지 고려대학교는 예, 상대를 모아야 돼요. 예, 조금씩 올라갑니다. 고려대. 예. 그렇죠. 지금 잘하고 있고요. 네. 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템포를 조금 더 잘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아, 높이네요. 아, 놓쳐버렸던 예. 연세대학교 김영환 선수가 아, 이거를 그 상대 그 인터셉트해서 트라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상해 보여요. 예. 그게 안 됐어요.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왼쪽 그리고 또 오른쪽까지 계속 흔들어줘야겠죠.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 좋은 템포, 그러니까 빠른 템포, 3초 안에 그 라크를 빨리 형성해서 그거를 아까 보셨듯이 4개 이상 나오니까 벌써 좋은 점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고려대학교의 그게 강점이니까 그걸 계속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중에 중간에 그 김진혁 선수를 예, 이용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아 지금 여기 응원 열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최현식 심판도 들리지 않는다고 지금 인이어를 계속해서 만지는 제스처를 보여줬는데 그만큼 여기 지금 응원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잠시 경기가 중단됐고요.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좋은 찬스예요. 지금 자, 그 고려대학교 강점을 살릴 필요가 있는 게 네. 뭐 굳이 멀리 안 가더라도 좋은 템포를 계속 만들어내면 그렇죠. 그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걸 활용해야 하는데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 일련의 그 활동들을 좀 해야 하는데 그거를 지금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빠르게 해야 합니다. 네. 자, 스크람은 예. 아까도 보셨지만 연습생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볼을 빨리 빼고 그다음에 김수혁 선수가 그런 상대 모으는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처럼 이제 고려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중앙으로 예 그렇죠? 들어갑니다.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보이지 않습니까? 연수혁은 예. 자, 공간이 생겨요. 다시 중앙으로 그렇죠. 자, 빨리 빼고 러크 자, 오른쪽 그렇죠. 열어줍니다. 오른쪽 10m 직접 돌파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돌파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10m 이상 나 앞으로 전진이 됐고요. 다시 중앙으로 자, 이번에 왼쪽으로 됩니다. 갑니다. 고려대학교 뒤쪽 백스를 움직이는데요. 터너버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기회입니다. 김영환 선수 없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빠르게 연세대학교의 세 번째 트라이. 아, 김영환 선수 빠르네요. 네. 아까도 그 인터셉에서 노렸는데 결론을 하나 해내네요. 네, 연세대학교의 윙을 보고 있는 김영환 선수가 인터셉트 이후에 직접 트라이까지 만들어냅니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아주 뼈아픈 트라이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7점 득점될 거고 연습은 여기서 놓친 아, 것을 잘 네. 잡아냈고요. 김수혁 선수에게 볼을 주긴 잘 줬어요. 거의 네. 키맨이니까 예상했던데 원래 전승대로 잘 갔는데 이승훈 선수가 너무 뒤에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예. 김영환 선수한테 딱 걸렸습니다. 고려대학교 입장에선 본인들의 기회였는데 그렇습니다. 그 기회에서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네 번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네. 그 중에 두 개 정도의 트라이 들어갔으면 아주 오늘 재미있는 경기가 됐을 텐데 연세학은 그 또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잃어버렸거든요. 네. 예. 센터 트라이가 되면서 이제 컨버전 킥도 쉽게 예. 만들어낼 테고요. 그럼 19대 0으로 연세대가 앞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깨끗하게 들어갔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만들기에는 고려대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요.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그 전반전 마치기 전에 어떻게든 지금 점수를 예, 한 트라이 하나라도 해내야 합니다. 네. 그래야 그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전반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네. 고려대학교 선수들 포기하지 말고 예,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아직 전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대가 트라이를 성공한다면 또 예, 후반전에 추격할 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전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자, 고려대학교 네. 길게 아, 길게 차네요. 보내줬는데요. 예. 지금 지고 있는 팀이 싸우지 않고 길게, 있어요. 고려대. 저 왜 길게 찰까요? 예. 자, 라인아웃이고요. 네. 지금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각판 시계가 아, 지금 정확한 시간이 아닌데 지금 그 로스타임은 사실 그 체크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지금 네. 시계는 예. 그 지금 심판 체크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부에서 체크하고 있는데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백종원 선수. 그렇죠. 그래서 짧게 차냈는데. 네, 고려대는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아, 기회가 왔어요. 진행되고요. 자, 중앙에서 자, 고려대학교 다시 러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라이 하나를 해서 예. 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해요. 그렇죠. 네. 다시 선수로 엉켜 있는데요. 자, 자 이정환 선수가 예, 손을 놔야 되는데 놓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어요. 네. 지금 락크가 되면 손으로 취급할 수 없거든요. 자, 고려대학교는 터치내서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갔어요. 아, 그냥 직접 갑니다. 고려대학교 선수가 네, 네 라인아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주 의외의 전술을 네 직접 들어갑니다. 예, 네. 중앙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오른쪽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렇죠. 공간이 있는데요. 직접 돌파. 오른쪽으로 선수 하고듭니다. 예. 자. 잘 왔고요. 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왔는데요. 고르네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네. 예. 자, 트라이 하나 해야 합니다. 다시 러크 형성. 그렇죠. 네, 자, 몸을 날려봅니다. 천천히 해야 합니다. 천천히 자, 급하지 않게. 네. 급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자. 오,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어요. 네, 터로보 됐는데요. 볼이 나간 걸 못 봤다 보네요. 아하, 고려대가 이번에도 아쉽게 기회를 놓칩니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럭비 전반전 경기. 연세대가 3개의 트라이를 올리면서 19대 0으로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반전. 예. 고려대학교 선수들 마지막까지 투혼을 보냈는데 집중력이 좀 아쉽네요. 네. 잘 봤거든요. 네. 이 마지막 장면인데 고려대학교는 정말 아쉬운 기회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다섯 번의 기회를 다 놓쳤어요. 또 그 한 번의 기회는 상대에게 예. 트라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미스였고요. 예. 아, 정말 좋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선수들.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신났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전반전 19대 0으로 연세대학교가 승리한 가운데 마쳤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주요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목동입니다. 여기는 다시 목동 주 경기장입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연세대와 고려대 2017 정기전 럭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전반전에 연세대가 4개의 트라이를 뽑아내면서 19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예, 아, 3개 트라이죠. 마지막. 아, 3개 트라이였죠. 예. 트라이를 했고요. 예. 그 김명환 선수가 마지막에 인터셉트해서 네. 트라이 센터 트라이까지 했는데요. 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에 그 한 1분 남겨놓고 그 트라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못한 게 좀 아쉽고요. 또 오늘 4번, 5번 정도의 그 트라이 찬스가 있었는데 공격 찬스에서 그 득점 찬스를 못 살린 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아, 앞서와 다르게 지금 많은 이 각 대학교의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동주 경기장을 찾아주셔서 응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이기고 있는데 신났어요. 네. 아, 자, 득점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 초반에는 고려대가 많이 밀어붙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연세대학교가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윤호 선수가 앞으로 달려갔고요. 지금 맥미연 선수가 아주 그 굉장히 좋은 네. 마무리까지 그 좁은 열린 공간을 잘 하고 들었던 연세대학교의 맥민영 선수였고 아 정말 멋진 돌파를 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아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 실점이었어요. 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예, 거리였는데요. 자, 첫 번째 트라이 트라이가 연세대학교가 아주 그 좋은 그 코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 네. 트라이였습니다. 여기서 몸을 날리는 트라이. 끝까지 갔죠. 네. 국가보고 예. 있는 강원재 선수가 예. 마무리까지 팀을 받죠. 정말 이렇게 힘과 힘의 대결에서 예. 연세대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크람의 강점이 아주 잘 드러난 그런 득점이었다. 네. 보시면 트라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예, 두 번째 트라이까지 성공을 시켰고요. 두 번째 트라이는 이 트라이 이후에 컨버전 킥까지 아, 살짝 넘기면서 성공을 시켰고요. 예. 첫 번째 못 넣었는데 예. 그때는 골대 맞았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살짝 넣었어요. 컨버전 킥 살짝 넘어갔고요. 얄밉도 넣었어요. 예. 이렇게 넣고 잘 만들어냈고요. 예. 사실 고려대도 기회가 몇 차례 왔었는데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걸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예. 네. 자, 갖고 예. 자. 자, 이걸 좀 맞아 나왔어. 중앙까지 예, 갔어요, 잘 갔어요, 갔어요. 예. 자, 페널티킥 나왔어요. 네. 예. 사실 결과론적이겠지만 그 초반에 고려대학교의 선택이 만약에 그때 킥으로 이어졌다면 조금 바뀌었을까요? 3점 예,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자리였고. 네. 그렇다면 조금 경기의 양상이 이렇게 차근차근 상대를 하고 이렇게 그 접근해 가는 거였다면 네. 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그 생각은 드네요. 자, 지금도 예, 아주 뭐 요즘 잘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예. 오른쪽으로 잘 돌파했었고
럭크가 이어졌습니다. 보시면 잘 흔들어줬었던 고려대학교였고 여기서 좀 패스미스가 네, 났어요. 패스미스가 났어요. 예, 예, 김영환 선수가 놓치지 않고 예. 센터 트랙을 여유 있게 트라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트라이였고요. 예, 그렇죠. 고대에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그 공격을 이어갔는데 네. 예. 이승훈 선수가 패스를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 지금 김지혁 선수에게 이게 보면 그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에게 볼을 던지게 던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확히 못 간 게 아쉬웠다. 이렇게 17대 0이 됐었고 컨버전 킥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전반전 19대 0으로 마쳤던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좋아하고 있군요. 네. 오늘 3개의 컨버전 킥 가운데 2개를 성공시킨 방송윤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끝까지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19대 0까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대 입장에서는 좀 따라가기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지만 그 후반전 초반에 트라이를 성공시킨다면 또 경기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더 그 집중해야 될 거는 흐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함으로써 연세대학교한테 흐름을 넘겨주지 않고 우리 흐름을 계속 가져가는 것. 거기서 이제 그 득점이 나기 시작하면 네. 후보가 터지면 고려대학교 선수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그 저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네. 자, 고려대학교 응원단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고려대학교 응원들 후반전 멋지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목동입니다. 네, 2017 정규전 그 네 번째 경기 바로 럭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야구를 시작으로 농구, 아이스하키 또 럭비까지 이제 이 럭비 이후에 축구만이 남아있는 2017 정규전이 되겠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지금 그 완승하려고 지금 마음을 가질 거고요. 그렇죠. 고려대학교는 지금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은 40분밖에 없습니다. 네. 반격해야 합니다. 어제 연세대가 그 모든 종목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종합스코어 3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에는 또 연세대학교가 또 그 럭비만 이기고 가졌거든요. 네. 예. 지난해는 2승 2무 1패로 고대가 붙었죠. 아, 야, 그렇죠. 2승 2무 1패로 그 연대는 유일하게 승리한 건 그 럭비밖에 없거든요. 네. 이 사실 이 정기전 역대 전적이 18승 10무 18패로 동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세대가 웃으면서 19승 이미 예, 10무 18패로 앞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럭비 경기 또 축구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기대가 큽니다. 자,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고려대학교 선수들 예, 반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19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고대가 따라갈 수 있을지 양팀의 후반전 경기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백종원 선수가 차네요. 백종원 선수 킥업으로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의 킥이 좋은 백종원이 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연세대학교, 오른쪽에 고려대학교가 위치합니다. 그렇죠. 자, 잘 잡고 직접 들어오는데요. 네. 다시 내줬습니다. 오른쪽으로. 아, 여기서도 공을 놓치고 마는군요. 오늘 이승훈 선수가 그 벌써 패스미스 두 개나 했어요. 네. 예. 변화했습니다. 이승훈 선수가 아주 침착한 선수고 예, 패스가 정확한 선수인데 오늘 뭔가 좀 리듬이 안 맞는다고 할까요? 네. 그 패스가 좀 정확도가 떨어지네요. 네. 지금 연세대가 크게 앞서고 있는데 이 전반전이 끝이 나고 연세대학교의 김도현 감독 어떤 주문을 선수들에게 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쭉 해라. 네. 그렇게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페널티킥이 나오면 그 차서 넣어라라고 지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킥으로 뭐, 3점을 얻는 전략이겠죠. 예. 그렇죠. 야, 잘 잡았고요. 예. 지금 한구미 선수가 예, 정확하게 예, 상대 페널티킥을 유도해냈습니다. 네. 조현우 선수가 좀 빨리 넘어졌어요. 예, 좀 버텼어야 되는데 그럼 못 버티니까 바로 예, 지금 한구민 선수에게 예, 정말 힘싸움이 일어났었고요. 예, 예.
대학생들 조현우 선수가 잘 해주고 있어요. 지금 네. 골파도 해주고 있고 킥 리턴도 잘 하고 있고 자기 몫을 아주 충실히 잘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예. 자기 몫을 잘하고 있는 선수고요.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이제 빨리 공격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의 라인아웃 던져졌고요. 잘 잡았습니다. 조선호도 잡았죠. 이쪽 자, 반대편 점점 왼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한수 선수 잘 돌파했고요. 네. 네. 자, 옵스트럭션. 자, 강원태 선수가 덧물보다 앞에서 상대를 네. 방어했다 판단했습니다. 경기를 중단시키는 예, 순간 좋았죠. 네. 강원태 선수가 앞에서 했다 예. 판단했어요. 자, 무대 찼습니다. 킥으로 예. 보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대의 신경까지 올라왔고요. 예. 1학년 선수인데 예. 공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침착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 비슷한 거 말고 아주 안정적으로 1학년 선수가 그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불구하고 잘 운영하고 있어요. 아, 지금 발목 쪽인가요? 발목 쪽에 조금 부상이 있고요. 자, 고려대학교 찬스입니다. 아. 사실 이 럭비가 태클이 상당히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런 부상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하이태클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아주 굉장히 예. 그 신빙당하지 않으려고 10분간 퇴장당하지 않으려고들 다들 다 낮게 태클 잘하고 있고 또 그만큼 서로를 존중해주고 부상당하면 안 되는 것을 양 선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페어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페어플레이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치면 크게 다치거든요. 그렇죠. 다치면 또 선수 생활에 아주 큰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기전 정말 중요한 승부긴 하지만 양팀 선수들 모두 부상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교 좋은 찬스고 연세대학은 그 흐름을 넘겨주면 안 되니까 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방어해야겠죠. 예. 자, 라인아웃 상황에서 저 하프를 바꿨습니다. 하프를 예, 하프를 바꿨어요. 예, 중앙으로 바꿔서 조금씩 압박해가고 있는 고려대학교 박민준 선수가 하프로 들어갔고요. 네. 안상호 선수를 뺏겼는데 그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강민준 선수의 원래 포지션이 그 하프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인의 본 포지션으로 지금 들어갔고요. 예, 학교 때는 풀백도 보고 여러 가지 포지션을 봤는데요. 예. 학교 와서는 지금 하프로 예, 활약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오늘 윙으로 시작했던 강민준 이제 스크럼 하프를 보겠고요. 예. 자, 어떻게 그 경기의 양상 바뀐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거의 앞까지 올라온 고려대학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잘 진행하고 있어요. 아, 도착했어요. 예. 자, 네, 다시 연세대 맥민영 선수 캐리에서 나가고 있고요. 아, 오늘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맥민영 선수. 예, 자, 이제 차내겠죠. 네. 진민성 선수가 예. 다시 뒤쪽. 아, 직접 들어갑니다. 예, 속 어디 있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네. 다시 엉키면서 넘어섰고요. 방송인 선수 확인했고요. 예. 예. 차내겠죠. 다시 뒤쪽. 킥으로 터치를 안 됐어요. 네, 터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술적으로 네, 판단했어요. 네. 여기서 숏킥으로 이어서 봤는데요. 예. 아, 아주 그 의외의 걸 갔어요. 네. 전술을 썼어요. 썼는데 네. 아, 여기서 잡아 놓고 냈어요. 예. 22번. 아, 22번 선수가 들어왔고요. 고려대학교는 22번에 이중환 선수가 들어왔어요. 원래 그 풀백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고려대학교 이중환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이중환 선수도 알고 있어요. 예. 노콘이 되면서 스크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중환 선수입니다. 이중환 선수가 왔고 예. 스크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앞서 밀어붙이는 동작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스크럼 연세대학교의 스크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잡는데 네 다시 자 빼줬고요 예 중앙으로 반대편 봐줬습니다 조현우 선수 직접 빠르게 들어갑니다 연세대학교 속도가 빠릅니다 자 타치고요 네 아 조현우 선수가 지금 조금 빨리 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빨리 못 쳤어요
아, 지금 퀴플이 진행했는데 앞에서 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시 고려대학교 드로잉 되겠습니다. 자, 아, 연세대학교에 너무 많이 흘렀어요.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 전에 줬으면 김영환 선수에게 줬으면 김영환 선수가 바깥까지 빌려나오진 않았을 텐데. 네. 아,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최희묵 주장팀이고요. 예. 예. 자, 스크럼. 스크럼으로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아, 연세대학교 스크럼으로 경기를 재개합니다. 네. 아, 이 럭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스크럼인데 오늘 힘대결이군요. 연세대학교가 좋은 모습을 스크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고려대의 주장 최희묵 선수고요. 아, 지금 어떤 어필을 하는 걸까요? 자, 우리는 노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심판은 고려대학교 선수가 그 골을 찢어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가 노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긍을 하고 들어갔고요. 이제 스크럼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심판이 정확하게 자기가 봤다고 얘기하니까 네. 수긍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스크럼은 22미터 아, 파파의 분방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자, 섰다 빠져나가라. 미리 지금 강민준 선수 미리 빠져나가니까 섰다 빠져나가라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잡혀 넘어졌고. 아, 아하, 그 이 못돼 네. 나가기 전에 14번 선수의 터치가 있었군요. 14번 선수의 예, 김용환 선수가 손으로 됐었고요. 아, 그 고대 그 김승현 선수가 예. 손을 댔다. 아, 김승현 선수의 예. 노콘이 됐습니다. 아, 노콘이고요. 자, 해야 됩니다. 아, 양둘 다 노콘. 네. 이제 후반전도 1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선수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시간을 최대한 소진시키면 안 될 고려대가 되겠고요. 예, 지금은 빨리 해야 된다는 제 표현은 일단 득점을 한번 해야 볼 것 같은데 물고 틀기까지 좀 더 적극성을 띄워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네. 선수들이 지금 좀 적극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그 만회할 수 있는 선취 득점이 필요한 고려대학교가 되겠고요. 예, 지금 라크 템포가 네. 늦어지고 있거든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비 진영을 갖추는데 유리한데 네, 중앙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고려대학교 직접 돌파 직접 돌파 이겁니다. 네. 예. 또 빨리 던져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렇게 돌파하면서 예. 옆에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플레이를 이어가면 좋을 텐데요. 자, 또 해야 됩니다. 네, 또. 오른쪽 측면에서 자, 김창대도 들어갔고요. 네. 또, 예, 또 빠르게 그렇죠. 지금처럼 태클 네, 연세대학교는 또 적극 방어해야 됩니다. 그렇죠. 창과 방패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턴오버했어요. 아하, 턴오버가 됐습니다. 네. 연세대학교의 턴오버. 그러나 아, 그 다음 들어간 예. 그 다음 들어간 강원재 선수가 골 위에 넘어졌다. 네. 심판이 판단을 했어요. 아, 김진환 선수 잘 턴오버까지 이를 만들어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간 선수가 골 위에 아 1번에 예. 연세대학교 1번에 김은석 선수가 지금 반칙을 보냈네요. 아,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김은석. 예, 고려대학교 좀 탈진해서 이제 그 다음 진행하겠죠. 네. 고려대학교는 지금 끊기면 안 됩니다. 끊기면 안 되는데 또 자꾸 턴오버 당하고 있어요. 그 흐름이 필요한 고려대학교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뭔가 끊기면서 경기가 중단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이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소진이 되고 어쨌든 첫 번째 트라이가 필요한 고려대학교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연세대학교 입장에서 지금 흐름을 주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이게 그 큰 스쿼드 아니거든요. 이게 네. 한번 그 실점 당하기 시작하면 아, 또 라인아웃 실수를 했네요. 예. 고려대학교는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좋은 거죠. 아, 또 김진환 선수 혼자 나갔어요. 네. 근데 그러나 어쨌든 고려대학교는 계속 흐름이 끊기고 있어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자, 김진환 선수가 지금 너무 빨리 넘어졌어요. 버텨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에게 아, 넘어져서 골을 놓지 않았다는 난짓고 해서 또 페널티 킥을 주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대는 끊기면 안 돼요. 연대는 지금 벗어날 수 있을 때 확실히 벗어나야 됩니다. 예. 연대가 벗어나느냐 아니면 고대가 득점에 성공하느냐 밀어붙입니다. 고려대학교 밀어붙입니다. 라인 앞까지 갑니다. 고려대학교
거의 다 왔는데요. 여기서 트라이를 아, 트라이 했어요. 네, 성공합니다. 네. 고려대학교의 첫 번째 트라이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트라이고요. 네. 자, 고려대학교 이제는 그 흐름을 잡았어요. 만회할 네. 수 있는 트라이를 만들어낸 고려대학교 5-10으로 따라갑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그 한 번에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 두 번 다 못 벗어나니까 지금처럼 예. 그 실점하게 되거든요. 아, 여기서 힘으로 밀어붙여봤던 고대였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트라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에서 거의 힘과 힘의 대결이었었는데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다섯 명으로 만드는 볼 연습을 많이 네. 한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 강점을 잘 살렸습니다. 이제 고려대가 흐름을 탈 수 있을지 이렇게 되면 경기 양상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지금 그 19대 0이 이긴 스코어가 아니에요. 지금 두 개 정도 트라이를 더 해야 예, 안전한 그 스코어가 됩니다. 자, 넘어갔어요. 네, 컨버전 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선수가 아주 킥이 정한 선수군요. 네. 12점 차입니다. 정말 중요한 컨버전 킥을 네.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7-19가 되겠고요. 라이벌전이다 보니까 네. 안심할 수 없어요. 안심할 수 없어요. 아, 그렇죠. 예. 끝까지 예,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연세대학교는 더욱더 도망가고 싶어질 텐데요. 이렇게 되면 연세대학교도 수비적으로 움직일 수만은 없겠죠. 트라이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좀 약한 선수를 빼고 움직임이 좋은 선수로 교체하겠죠. 이렇게 되면. 네. 예. 컨버전 킥 깔끔하게 성공시켰고요. 백종은 선수가 킥을 준비합니다. 자, 선수 교체가 아 지금 그 주장 이정환 선수가 우리가 정확하게 손을 안 대고 잡았는데 아 우리 좀 봐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예. 최한식 심판은 다 보고 있으니까 염려 말고 시합해라. 자, 중계 하나요? 그렇죠. 보내줍니다. 싸워줍니다. 싸우려고 달려가는데요. 노콘이에요. 네. 네, 11번에 강민준 네, 선수 하프를 지금 사람 앞으로 예, 골을 놓쳤어요. 예. 자, 연세대학교는 기회가 왔습니다. 예, 연세대의 좋은 기회를 잡습니다. 예, 자, 연세대학교는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뭔가 좀 맞지 않았어요. 예, 예. 뭔가 좀 맞지 않은데, 자, 연세대학교는 지금 이제 3점 기회라도 나면 쏴야 됩니다. 그렇죠. 볼이 뻗지 않았어요. 볼이 뻗으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볼이 뻗지 않았어요. 네, 좋은 위치에서 연세대학교가 스크럼을 가져갑니다. 야, 연세대학교가 이제 아, 여기서 어떤 전술을 보일지. 네. 제가 보기에는 멀리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멀리 가지 않고 상대 지금 황금인 선수 방향으로 공격하지 않을까. 네. 좀 드롭킥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스크럼 그대로 빼줬고요.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가 예. 예상했던 대로 예, 됐고요. 왜냐하면 지금 좀 3점을 내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중앙으로 압박을 들어가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지금 템포가 늦어요. 다시 럭커영서. 네. 이제 자.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아, 올라갔고요. 밀어붙입니다. 아, 나갔어요. 키가 들렸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너무 멀리 가고 있어요. 네. 어차피 그 돌파에 나갈 거 아니라면 지금 그 조윤호 선수도 더 안쪽으로 싸워서 할 필요가 있다. 네. 판단이 들어요. 저희까지 갈 필요가 없다. 왼쪽 사이드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 보여줬던 조윤호인데요. 네. 터치는 그 수비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 수비 편인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아쉽고요. 네. 좋은 찬스였는데 그 전에 싸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김정원 선수가 다리에 쥐가 조금 아, 저렇게 되면 교체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되면 교체할 것 같습니다. 조정학 선수가 저 정도 되면 대체 자원들이 있거든요. 연대는요. 예. 그러면 아, 연대는 신현민 선수가 교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현민 선수가 좀 부상 중이어서 그렇지 상당히 네. 수비도 좋고 그다음에 그 찬스를 그 보는 그런 그 탁월한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네. 22번 그렇죠? 유재훈 선수가 들어가고
서종학 선수는 그대로 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뒤에 선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네. 라인아웃으로 잡아냈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적 선수가 네, 직접 돌파했어요. 예, 예. 돌파했고요. 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30m 이상. 네. 예, 아주 그 큰 브레이크 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앙으로 캐리하고 있고요. 자, 고려대 흐름을 가져갔어요. 예, 다시 러크. 자, 연세학원이 빨리 흐름을 깨야 됩니다. 네. 왼편. 자, 태클. 예. 아, 놓쳤어요. 아, 놓쳤습니다. 터너버. 터너버 됐는데 아, 연세대학교 다시 러크 형성됐고요. 힘으로 들어 올리는데요. 그 전에 놓고 아, 근데 누구죠? 보통수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수로 하고 있어요, 지금. 김영환 선수인데요. 네. 아, 뭔가 스텝이 아마 스텝이 꼬였어요. 와, 아, 발목이. 하, 예. 발목 쪽에 지금 조금 예, 전 부상 찔린 것 같은데요. 예. 그냥 통증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부상 간단히 있는데. 네. 네. 아, 상당히 보통수로 하고 있고 있는 김영환 선수입니다. 네. 아까 세 번째 트라이를 만들었던 김영환 선수인데요. 그렇죠. 자, 바꿔야 됩니다. 저 정도면 뛰기 힘듭니다. 무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정도 바꿔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아, 예. 공격은 계속 되는데요. 바꿔야, 예, 지금 바꾼다는 신호를 하고 있고요. 이영훈 선수가 들어가고 있죠. 네, 선수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뛸 수 없습니다. 네. 아, 상당히 지금 발목 쪽에 앞서 조금 접질리면서 지금은 크게 스텝이 꼬였던 장면이었거든요. 저 선수하고 지금 넘어져 있던 케인 선수를 피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예. 네, 발목 그렇게 되면 무릎까지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 그대로 빠져나가네요. 예. 오늘 트라이까지 성공시키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영환 선수인데요. 이용훈 선수도 상당히 그 빠르고 예 상황 판단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연세대학교는 교체할 선수는 교체했다는 문제가 판단이 되네요. 스크럼으로 진행 재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스크럼 잡았고요.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직접 들어갑니다.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이용훈 선수고요. 아주 좋은 돌파였고요. 네, 좋은 돌파 보여줍니다. 연세대학교. 다시 중앙으로 김정훈, 김진환 선수가 네, 힘으로 예, 밀어붙입니다. 5m, 6m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가고 있고요.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간 연세대학교 하이킥 보여주는데요. 캐리 싸움에서 자, 볼 캐리 같이 했어요. 네, 같이 잡았습니다. 자, 옵사이드입니다. 네, 옵사이드고요. 자, 이제는 어떤 판단을 할까 한번 지켜보죠. 아, 3점을 넣으면 예, 어떤 선택을 예. 할지 그렇죠. 3점을 넣으면 상대가 트라이 두 개 해도 역전당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 지역이면 3점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 흐름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네. 라인아웃을 아예 쐐기를 받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서 고려대학교도 같은 상황에서 3점을 선택하지 않고 트라이를 라인아웃을 눌렀는데 연세대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선택을 했어요. 예. 정기전이다 보니까 이 라이벌전이다 보니까 또 팬들에게 더욱더 즐거움을 줄 수 있겠고 일반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트라이를 성공시켜서 완벽한 쐐기를 박는 전략을 그렇죠. 선택한 예,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 김병현 감독님 지금 승부수라고 본 거죠. 네. 네. 결과가 자, 어떻게 이어질지 모를 바로 형성하는데 아까도 했습니다. 트라이! 연세대학교가 트라이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그 전에 그렇고요. 예. 아직은 저 지금 그 TMO에게 물어보겠다라는 신호도 했습니다. 아직은 자 시간 끊었고요. 예. 지금 선수들은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모두 트라이를 직감하고 보유했었는데요. 라인아웃 상황에서 던져줬고 모를 형성했습니다. 예, 저 뒤에 있는 카메라로 보면 정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죠. 여기서 트라이를 여기서는 지금 이 카메라 보면 예 트라이 예 찍은 것으로 했어요. 보이는데요. 아까 네, 트라이 했어요. 일단 확인 후에 다시
재개가 되겠고요. 아, 예. 트라이 선언했습니다. 번복되지 않고 트라이로 인정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그 쐐기를 박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김도영 감독님이 상대가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까지 다 예상을 했어요. 네. 해서 너는 넘어지지 말고 이렇게 가라까지 해서 힘 좋은 김진환 선수를 뒤에다 놓고 네. 트라이까지 연결했네요. 아, 김진환이 정말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오늘 네 번째 트라이를 연세대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그 흐름을 갖고 왔는데 바로 반전해버립니다. 네. 이제 컨버전 킥까지 좋은 위치에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예. 선수 또 살짝 넘길까요? 오늘 세 개의 컨버전 킥 가운데 두 개를 성공시킨 방성윤 선수 오늘 네 번째 컨버전 킥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을 잘 계산해야 될 텐데요. 아. 그대로 깔끔하게 성공을 시키는 방성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세레머니까지 보여줍니다. 2점을 더 추가하는 연세대학교. 또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힘든 스코어가 됐어요. 네. 흐름이 왔을 때 네,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한데 김시혁 선수가 라인아웃의 스코어를 잡아서 한 30-40m 그 캐리했을 때 네. 좋은 공격으로 이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실수 나온 게 좀 아깝다. 네, 푸른 물결이 춤추고 있고요. 자, 고려대학교 선수 반격해야 합니다. 네, 싸워줘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그렇죠. 네, 태클 시도. 자, 하지만 이겨내는 연세대학교. 네, 김진환 선수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내줬고 바로 차겠죠. 멀리 보내줍니다. 백정호 선수 킥이 좋으니까 길게 차내고 있어요. 네. 감쪽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럭비에서 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터치를 예, 김창규 만들어냈습니다. 잘 봐서 예, 예. 터치까지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우리 진영으로 올 수 없어. 좀 뭐 연대 진영이 있어야 어떤 뭐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김창규 선수가 아주 잘 보고 잘 차냈습니다. 이런 것이 지역적 이득이겠죠. 그렇습니다. 1학년 선수가 그 정도 시야를 받고 뭐 플레이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주 네.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라인아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조금 지금 그 쥐가 오니까 쥐가 나고 왔죠. 예. 조선호 선수, 4학년 선수고요. 예. 이제 시간도 시간이니만큼 선수들이 많이 쥐도 나고 지칠 시간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장도 많이 하고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네. 예. 근육의 피로도가 훨씬 더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의 라인아웃 잘 따냈고요. 러크 길게 차겠죠. 예. 대학교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플레이할 이유가 없어요. 네, 멀리 보내줬고 바로 킥으로 높게 뛰어줍니다. 경합 과정에서 잡았어요. 잡았는데요. 김진환 선수가 잡았고 네. 예. 와 마지막 과정에서 그 볼을 놓친 게 예, 뒤를 놓친 게 아니고 앞으로 놓쳤다. 네, 놓고 예, 심판이 판단을 했어요. 예. 스크럼으로 잡았는데 놓친 게 예, 앞으로 놓쳤다. 예, 정확히 앞으로 놓쳤네요. 네. 하, 그때 선수들은 지금 저렇게 연대 선수들이 자꾸 볼을 손에 가지고 가면 예. 뭐 지금 스크럼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볼을 빨리 획득해 와서 공격으로 전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렇죠. 또 이렇게 되면 또 스크럼 짜고 뭐 시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고 스크럼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 정규 시간 15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직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네. 예. 추가 시간까지 한다면 20분이 그렇죠. 예. 좋으시겠죠? 아, 예. 넘어졌습니다. 다시 러크. 아, 자, 하이테크를 처음 하이테크. 아, 하이테크를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서종학 선수가 하이테크. 이 럭비는 무조건 허리 아래쪽으로 태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태클은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선수에게 그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예. 철저하게 그 심판들이 예, 저지하고 있죠. 선수 보호 차원이 더 강력해지면서 저런 하이테클에 대한 규정이 더욱더 까다롭게 그렇죠. 규제를 예. 더 예, 어떤 경우도 선수 안전이 최우선이다. 예. 예, 월드럭비와 예, 한국의 예, 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찬스가 왔습니다. 네. 네.
자,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렇죠. 하나의 소중한 기회를 예, 살리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예. 현재 19점 차 고려대학교가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좋은 위치에서 라인 아웃. 아, 아 잡지 못했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네. 자기가 스스로 흐름을 끊는 거예요. 지금. 예, 다시 중앙으로 직접 돌파합니다. 넘어서 블럭크 형성. 반대편 오른쪽 들어가는데요. 아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지금 아주 지금 김진혁 선수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진혁 선수가 볼을 많이 갖고 플레이해야 좀 어떤 그 득점 찬스가 나요. 예, 오른쪽 측면에서 연세대학교 선수들 막아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싸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왼편. 연세 선수는 아주 수비 좀 잘 갖추고 있어요. 지금. 네, 이번에 중앙에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공간이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반대편 잡아냈고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네, 골라인 앞까지 왔습니다. 자, 쇄도 해야죠. 네. 누가? 다시 중앙으로 그렇죠. 보내줍니다. 거의 지금 자, 2m 해볼게. 정도만이 남아 있는 상황. 자, 옵사이드 어드밴티지. 네, 여기서 고려대학교가 트라이. 선수가 잘 봤어요. 성공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요. 네, 이번 기회를 잘 되고요. 살렸던 고려대학교. 네. 연세대학교는 또 그 방심. 그러니까 19점 차만 되면 방심하네요. 네. 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죠. 네. 여기서 페인트 동작으로 두 명을 그렇죠. 이겨냈고 네. 트라이까지 만들어냅니다. 한구민 선수. 네. 손아연 연대 그 손아연 선수가 끝까지 한국인 선수를 그 방어했어야 되는데 네. 패스 주겠거니라고 그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비를 불편하게 한 것이 저희가 그 골이 됐습니다. 한국민 네. 선수의 그 스텝 동작도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컨버전 킥을 가져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지금 그 연세대학교는 그 서종학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도 카드를 많이 썼어요. 근데 계속 뛰어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컨버전 킥을 처리하면서 2점을 더 추가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2점 차가 되겠죠. 12점 차거든요. 시간은 예. 충분히 남았습니다. 15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두 개의 트라이면은 역전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고려대학교고요. 그렇습니다. 자, 후반 들어와서는 자, 고대가 14점을 득점을 했고 연대는 7점밖에 득점이 됐거든요. 네. 자, 연대 선수들 지금 그 방심할 시간대도 아닐뿐더러 방심할 시간 그 스쿼드 아닙니다. 정말 이 정기전이니만큼 양 팀 재밌는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안심하면 안 됩니다. 어느 팀이든 네. 또 고려대학교 선수는 또 그 포기할 필요 없어요. 아직도 1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지금 로스타임까지 하면 15분 정도 시간 남아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높게 킥으로 보내줬고요. 달려 들어갑니다. 다 놓쳤어요. 놓쳤어요. 네. 자 연대는 지금 찬스입니다. 네, 연세대학교의 찬스가 왔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금 찬스를 잘 살려야 됩니다. 네, 중앙으로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잘 밀고 들어갔고요. 네. 넓게 가야죠. 네, 중앙에서 다시 돌파. 김진환 선수, 예. 몸으로 부딪혀 봅니다. 잘했고요. 네. 예, 자. 다시 왼편. 그렇죠. 아 놓쳤습니다. 놓쳤어요. 자, 턴오버가 됐고. 턴오버가 됐고요. 김창대 선수 볼 잡았는데요. 네. 자. 다시 럭크 형성해서. 중앙으로 보내줬고요. 템포 해야 됩니다. 템포. 이어서 럭크. 길게. 반대편. 그렇죠. 줄 듯 다시 중앙으로 가고요. 잡혔어요. 잡혔어요. 연대한테 잡혔어요. 네. 아 연세대 턴오버가 됐습니다. 다시 중앙으로 이어졌는데요. 연세대학교. 보드 패스로 심판이 판단을 했습니다. 아하 예. 럭비는 반드시 옆이나 뒤로 던져야 되는데. 네. 예, 지금 앞쪽으로 패스를 했다는 심판의 콜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지금 누워 있는 선수가 김은석 선수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김은석 선수가 아 코드 패스했다. 아 연세대는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히 쐐기를 박는 맞습니다. 김은석 선수인데 아 저 패스가 앞으로 갔다라고 판단했어요.
네. 방송에서는 아니다. 뭐 얘기를 하는데 신발이 정확하게 맞겠죠. 이 럭비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죠. 패스는 앞쪽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했다는 판정으로 경기가 중단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장한 선수 대표 주장하고 네. 이정환 선수고요. 이정환 선수가 지금 아주 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장의 역할을 120% 하고 있다죠. 네. 예, 이 관중석이 이제 꽉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붉은 물결과 푸른 물결의 응원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고대 선수를 응원하러 예, 학생들이 많이 와서 아주 열띤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오늘 이 럭비가 끝나는 대로 또 축구를 보러 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죠. 바로 그렇죠. 이어서 하니까 지금 네, 그 양교 학생들이 더 많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목동 경기장 오늘 럭비가 끝이 나는 대로 축구가 바로 진행이 되겠고요. 자, 안 차겠죠? 찰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찰 수가 없죠. 네, 밀고 들어갑니다.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선수고요. 아 김신혁 선수고요. 김신혁 네. 선수 예, 아주 좋은 돌파였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시 중앙에서 아 킥으로 보내주는데요. 여기서 캐리할 수 있을지 잡아냈습니다. 예, 아하 예 노콘 그 이후에 놓치는군요. 그 전에 노콘입니다. 네. 아 지금 고려대학교는 아주 그 만들어진 플레이인데요. 지금 훅하고 있는 남재현 선수가 예. 아주 좋은 위치에서 잡는 것까지 잘 잡았어요. 예. 그런데 마지막에 볼 오셨네요. 노콘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크럼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좋은 플레이였고요. 예. 여기서 고려대가 만약에 트라이를 하나 더 얻어냈다면 정말 경기 영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때는 승패를 예, 네. 예, 누가 이긴다는 예상할 수 없고 연세대는 반드시 쐐기를 박는 트라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 서정학 선수가 나갔고요. 네. 예, 연대는 그 신현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신현민 선수가 손을 잡고 있거든요. 예. 아 교체 투입된 그렇죠. 신현민 선수. 아주 좋은 그 캐리해서 돌파했고요. 네. 예, 지금 연대는 그 썩성한 선수들로 아주 바꿨습니다. 선수. 그렇습니다. 예. 중앙으로. 예. 중앙으로. 중앙으로. 넘어졌고요. 일단 예 계속해서 연세대가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훈 선수 예, 볼 캐리하고 있고요. 자 이제 차야 됩니다. 근데 또 지금은 차야 돼요. 아 직접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데요. 예 선수하고 지금 이용훈 선수 지금 그 연세학은 그 최민성 선수가 볼 빼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줄 때 아, 직접 그렇죠. 들어갑니다. 중앙 돌파. 아 하지만. 패스를 잡아내지 못했고요. 이게 그 저 지금 그 방소현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네. 장점인데 지금 줄 때 조금 예 그 조건이 안 되네요. 패스가 조금 짧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재현 선수에게 줄 때 네. 조금 짧았습니다. 유재현 선수가 잡았더라면 아주 좋은 네, 바로 돌파 기회가 텐데요. 생길 텐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쉬운 패스가 나왔던 연세대학교입니다. 예. 아, 연세대학은 지금 그 2학년에 스크럼 앞으로 있는 네. 양쪽 다 지금 2학년이거든요. 스크럼 앞수가 예. 두 선수들의 어떤 볼 배급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좀 최민성 선수 볼 배급은 그다음에 경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조율하는 템포를, 거죠. 예. 템포를 그 조율하는 건 아주 좋네요. 네. 아직 2학년의 젊은 선수들인데. 이런 큰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연세대는 또 3학년에 또 스크럼 하프가 있거든요. 그 김성현 선수가. 네. 근데 이번 오늘 경기는 아, 최민선 선수가 더 적합하겠다고 그 김대영 감독이 그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제 곧 경기가 다시 재개되겠고요. 후반전에 로스타임 많아요. 네. 고대 끝까지 좀 아쉬운 거는 좀 지쳤어요. 예. 지치게 좀 아쉬운데 선수 교체가 지금 두 명인가밖에 없거든요.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선수들이 가장 지칠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10분에서 15분 정도 남겨놨을 때가 아주 그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그 시간대거든요. 지금 끝까지 집중해야겠습니다. 진혁 선수가 계속 캐리하죠. 네. 예. 자 중앙에서 잡아줬고요. 다시 넘어지면서 럭 형성. 연세대학교 선수 지금 수비형을 아주 잘 갖추고 있고요. 네. 자 고려 선수들이 지금 조금 더 템포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 템포는 수비 벽을 쌓는데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네, 왼쪽을 공략하는 고려대학교. 다시 러크 올라갑니다. 다시 선수들이 넘치면서 넘어졌고요. 예, 중앙에서 자, 예. 조금 더 넓게 쓸 필요가 있는 고려대학교인데요. 김진혁 선수 죽겠죠. 네, 오른쪽 그렇죠.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다시 쏟았습니다. 그렇죠. 놓쳤어요. 놓쳤어요. 네. 완벽한 찬스였는데요. 고려대학교. 그렇습니다. 아, 6번에 지금 그 최문혁 선수. 네. 놓치고 말았습니다. 집중을 좀 발휘했어야 되는데 또 연대 입장에서는 지금 그 15번에 백종호 선수가 손을 건드렸어요. 지금 손을 넣었으니까 지금 22번이거든요. 22번. 자, 이번에는 22번에 예, 이경환 선수가 예. 집중력을 발휘했으면 트라이가 들어갔을 텐데 좀 아쉽고 연대는 그 굉장히 큰 그 방어를 하나 했습니다. 네, 정말 그 막판의 집중력인데 거기서 잡아줬다면 거의 트라이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뭐 그 가운데 센터 트라이까지 가능한 7점짜리 네. 트라이까지 가능한 그 아주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연세대 입장에서는 정말 간담이 서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잘 막아줬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아쉬운 찬스를 또 맞이했습니다. 네, 한국민 선수면 충분히 7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네. 예. 지금 이경환 선수가 놓고 난 거 기억이 오래 남겠는데요. 그렇죠. 자, 연세대학교 예. 그 교체할 선수들은 거의 다 교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크럼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2명 정도 말고는 다 교체했고요. 연세대학교 스크럼. 치열한 힘 대 힘의 대결 뒤로 내줬고요. 아 차는 동작 이후에 직접 나옵니다. 빠르게 연결이 됐고요. 중앙에서 이영훈 선수 빠른 네, 연세대학교 가봤어요. 빠르게 올라옵니다. 빨라요. 속도를 올립니다. 기어를 아, 올리고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그렇죠. 올라갑니다. 연세대학교 계속 치고 나갑니다. 나서. 연세대학교. 아 트라이 앞까지 왔는데요. 아, 아깝습니다. 그래도 와, 1미터 앞까지 왔어요. 예. 근데 고려대학교 예. 저는 그 스크럼 이후에 킥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대로 패스를 이어주면서 그 유재훈 선수가 잡아서 예 지금 교체에 들어간 18번에 예 아 강호빈 선수에게 줬는데 강호빈 네. 선수가 1미터 앞에 잡혔어요. 정말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 네. 보여줬던 연세대학교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노컷 맞는 거 봤고요. 네. 예. 연대 입장에서는 트라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완전히 자기 진영에서 벗어났다. 그렇죠. 뭐 고대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네. 거기서 뭐 벗어나 나오지 않고 거기서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래야 아, 득점할 기회가 생기는데 아, 집중력이 떨어졌던 게 좀 아쉽네요. 이제 정규 시간도 모두 소진이 됐고요. 추가 시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는 지금 스크럼 적극적으로 밀 거고요. 네. 고려대학교 빨리 빼서 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빠르게 자. 움직여야 되겠죠. 고려대학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는 여기서 페널티킥 당하면 안 됩니다. 네. 연세대학교 자 밀겠죠. 강력한 스크럼 예. 빼줬고요. 아직 위험 지역에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아, 놓쳤어요. 터너오버가 됐습니다. 자, 먼저 놓쳤고요. 예. 자, 많이 지쳤어요. 많이 지치다 보니까 예, 조현서 선수 예, 놓고냈습니다. 네. 다시 보시죠. 아쉽죠, 그렇죠. 조현수 선수 놓고 냈고, 예. 지금 방성현 선수가 이용우 선수한테 패스를 네. 주려고 했는데, 예. 예, 보구도 못 줬어요. 잡혀서. 연대는 연세대학교는 여기에서
득점을 하면 완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세대학교의 강점 스크럼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죠. 굳이 빨리 끊을 필요 없죠. 시간도 많은데. 네. 빼줬고요. 중앙에서 직접 들어가는데요. 쐐기를 막는 트라이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연세대학교 고려대는 막아낼 수 있을지. 이 연대는 빨리 할 필요 없어요. 네. 천천히 할 겁니다. 싸우고 네, 랑크하고 힘으로 밀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빨리 가서 붙어줘야죠. 네. 네. 도와줄 동료가 필요한데요. 자, 근데 도와주는 동료가 없다 보니까 예. 페널티킥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탭킥인가요? 아, 잠시 중단됐군요. 아직 정확하게 지금 잡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고요. 네. 연세 유재찬 선수까지 들어왔네요. 연세대학은 지금 선수를 한 명 빼놓고 다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1학년 유재찬 선수인데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자, 아 정말 강렬하게 엉켰었던 양 팀의 선수들을 후반전에 이제 고려대가 14득점 했지만 연세대가 또 트라이를 한 개 성공시키면서 7점을 만들었고요. 현재 스코어 14-26으로 연세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겠고요. 자, 고려대학교 집중해야 돼요. 네, 고려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오른쪽 측면 돌파합니다. 자, 다시 중앙으로. 네. 아, 또 오셨어요. 네. 그러나 뒤로 저 공 아직 살아있고요. 네. 다시 여기서 러크. 자, 벌리고. 자. 네. 왼쪽으로 갑니다. 차죠? 그렇죠. 차면 안 되죠. 다시 러크. 싸워야 되고요. 연세대학교도 예. 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아 지금 고려대학교 한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경기 그대로 재개되고요. 오른쪽 측면 공략합니다. 고려대학교. 잘 봤는데.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예. 다시 러크 형성. 중앙으로 계속해서 루트를 바꿔주고 있는 고려대학교인데요. 자 빨리 줘야 됩니다. 중앙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 직접 들어갑니다. 직접 들어가서 고려대학교가 트라이. 자 이제 모르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네. 예 이젠 또 모르는 스코어가 됐어요. 자 이제 문제는 로스타임이 얼마나 남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예 시기도 왔고요. 고려대학교가 트라이를 하나 더 만들어내면서 추격하는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구민 선수가 빨리 차이겠죠. 정확하게 예. 차야 되고. 여기서 왼쪽을 주지 않고 직접 돌파해봤던 우성구 선수인가요? 아, 최문혁 선수죠. 자, 최문혁 선수. 고려대학교의 최문혁 선수 예. 트라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트라이를 만들어냈어요. 예. 플랭커를 보고 있는 최문혁. 최문혁 선수입니다. 예. 트라이를 추격하는 정말 귀중한 예. 트라이를 올렸고요. 불씨를, 마지막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예, 트라이입니다. 네, 고려대학교의 응원진들도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확히 차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킥입니다. 2점의 추가 컨버전 킥. 아, 손민기 선수가 손민기 선수가 준비합니다. 컨버전 킥 들어갔습니다. 아, 2점을 추가하는 오른발을 차는 거죠. 네. 예. 고려대학교. 자. 7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양팀 감독님 다 속탁했는데요. 예. 자, 고려대학교 감독님은 몇 분 더 하부일 원할 것이고 그렇죠. 고려대학교 감독님은 빨리 끝나길 그 희망하지 않을까. 그 시간이 어떤 네. 감독의 편에 돌아설지. 아 정말 않았나? 정말 재밌는데요 경기. 컨버전 킥은 안 했고 그래서 이제 5점 차고 킥업을 한다.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상황. 멀리 보내줬습니다. 안 차겠죠? 안 차면 예, 직접 차내죠. 들어오는데요. 지금 차내면 예. 다시 럭커 형성. 또 주겠죠? 예,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을 예. 공략합니다. 고려대학교 연결이 됐어요. 직접 측면에서 선수를 따돌려 보는데 다시 럭크. 자, 연세대는 빨리 끊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장인의 진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연세대는 진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압박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있네요. 선수들 직접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에서 속도를 올립니다. 고려대학교 자, 진영 넘어갔어요. 네. 상대 진영까지 올라오는데요.
자, 태클 했고요. 자, 아무 힘도 아니다. 네, 하이 태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했다라고 판단했고요. 네. 자. 싸워주고 있는 연세대학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찾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조금씩 올라와서 지금 상대 위험 지역 앞까지 와 있는 고려대학교 선수들. 자, 고려대학교 이제는 밀어붙이고 있고요. 네. 야, 아, 네. 잡혔어요,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릴리신볼에 잡혔어요. 연세대학교는 큰 위기를 예 넘겼어요. 네, 조금 전 장면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태클 당한 선수가 네. 지금 22번에 지금 그 이경환 선수가 넘어져서 네, 볼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렇죠. 볼을 잡았거든요. 무조건 넘어지면 럭비는 그렇죠. 바로 볼을 이 그라운드에다가 놔야 되는데 네. 계속 네, 가지고 있었다는 판정이거든요. 신현민 선수가 정확하게 잡아냈어요. 예. 예. 아, 이렇게 되면 연세대는 정말 잘 막아줬고 고려대는 그렇죠. 아쉽게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로스타임이 지금 7분을 넘어가고 있어요. 네, 네. 상당히 긴 추가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후반전 로스타임이 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아, 정말 아쉽겠는데요, 고려대 선수들. 그렇습니다. 예. 연세대의 라인아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잘 잡아줬고요. 아, 나스트레이트인가요? 네, 한 번은 던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예. 하지만 부저가 울리면서 이번 2017 정기전 연세대와 고려대, 고려대와 연세대의 럭비 경기 연세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였어요. 후반전에 고려대학교 선수들의 투어 진짜 높이탈만 합니다. 네, 전반전에 정말 크게 앞서갔던 연세대학교였는데 고려대학교 선수들도 뒷심을 발휘하면서 추격했지만 5점차 승부로 연세대학교가 이번 정기전 럭비 경기 승리했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아주 뭐 그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그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경기였죠. 네. 아, 결과적으로 오늘 21대 26으로 연세대가 웃게 됐고요. 정기 고연전 종합스코어 4대 0이 됐습니다. 아, 이제 이번 2017 연세대와 고려대,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기전 한 종목만이 남아 있습니다. 정기전의 피날레, 바로 축구 경기가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축구가 진행이 될 텐데 마지막까지 저희 STN과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도움 말씀의 정사명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정승호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